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셨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셨을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겁니다.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서브밋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가장 흔한 방법은 행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에는 Judicial Review라고 해서 사법심사가 되는데요. 말 그대로 행정부의 결론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연방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. 이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. 소송이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일어나신 결정일 경우 15일의 기한이 있고요.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홍콩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 결정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신청서를 내시고 난후 30일 이내에 Applicant Record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가 법적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첨부하여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결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. 이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내고 나시면 법무부에서 또 30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를 반론을 제기해야 되고요. 또 여기에 15일 이내에 변호사 측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류들이 다 제출되고 난 뒤에는 정부 측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. 이 판단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. 여기서 법원 측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잡히게 되고요. 이 정식 재판은 이제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판사가 모두 모여가지고 정식 히어링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. 만약에 법원 측에서 변호사 측에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이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 비자 신청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또 다음 시간에는 소송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